헐날 떡값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네, 정경민 사장님 픽픽 웃었는데 안 된다는지 SPG 모터, 전기 모터인 것 같고 김현미 이제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주셨는데 인텔리안테크 빠르게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위성통신용 안테나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고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뭐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뭐 버진갤럭틱이라든지 뭐 우주선을 많이 썼잖아요. 네.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가 이제 조금 증가되면서 이제 인텔리안테크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한 기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군사용 위성이 한 50% 정도고 나머지 이제 방송통신용 이제 위성 안테나 매출 비중이 뭐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웹이라고 하는 이제 저게도 위성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자가 있잖아요. 원웹이 이제 뭐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웹이라든지 방금 뭐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게도 위성 사업에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쌓여가고 있는 수주 잔고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막 게임주들, 엔터주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떠올리시는데 이제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위성 이런 쪽도 분명히 이제 성장 섹터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급락하고 있는 성장주들은 사실 가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고밸류를 받고 있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주식 가치가 다소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거고 실제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거기에다가 실적까지도 계속 이제 시장에 기대하는 수익을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조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인텔리안테크가 딱 이제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원웹 이제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두 차례 이제 대규모 수주를 했거든요. 800억이 넘는 수주가 한번 있었고 120억짜리 수주가 한번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인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인 이제 외형 성장이 시작이 될 때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뭐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느라고 FMC 얘기를 이제 뭐 계속 해 주시겠죠. 그죠? 저도 이제 별거 없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뭐 그 금리 인상 여지가 크다. 뭐 이 발언 때문에 뒤에 또 우리 애널리스트 코너에 또 그 이 크레딧 애널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뭐 FOMC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지금 또 미국 선물 시장은 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맨날 이렇게 이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이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분명히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제 2월 달은 FOMC가 없으니까 또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통화정책 민감도가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이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도 뭐 거의 한 17% 가까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79,000원에서 80,000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최고가가 95,000원이었기 때문에 95,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70,0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그 한국항공우주 한창원 상무 나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기관 투자자들이 그 우주항공 쪽으로 죄송합니다. 순매수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이어서 이제 확장한 다음에 인텔리안테크도 부가적으로 이제 그루핑을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묶여서. 맞습니다. 네. 네, 뭐 내용이야 뭐 뻔히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매매 가격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정임 사장 지금 엔솔 호가 보느라고 지금 바쁜데. 네. 자, 김현미 회장 오늘 목요일 이벤트.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는 무료 방송 해야 되는 날인데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무료 방송 없으니까요. 내일 또 방송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깔끔하게 60만 원 딱 찍고 뜨네요. 지금 네. 일단 현재 43분이니까 한 17분 남았고 네. 봐야 저 같으면 네 마우스에 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한 줄도 없어요. 저는 이제 없어요. 타사 네. 계좌를 가질 수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뭐 네. 공부에 아예 참여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네. 쌓여있는 불법은 아니지만 매물이 많진 않네요. 네, 네. 네. 뭐 조금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러게요. 이게 장의 네. 계장이 임박하면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보시고. 아 근데 좀 잠깐 찾아봤더니 CATL의 EV 에비타가 80배고요. 네. SDI가 22배 정도네요. 그래서 22배. 그 중간인 한 50배 뭐 이렇게 해서 좀 추정을 한 것 같은데 50배. 지금 만약 60만 원만 돼도 14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네. 근데 싸진 않죠. 예, 이거는
이제 예. 가격 논리로 볼 수만 네,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건 이제 개장하고 나서 또 좀 봐야 되죠. 그들만의 리그로. 예. 오늘 또 교보증권 광클이 등장하시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140조라고 하면 선뜻 매수가 눌러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패시브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게 이제 지수 추종을 위해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사서 상한가를 먹어야지. 그럼 200조를 향해 가야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할 만한 큰 금액이 들어오기에는 좀 의문점. 어쨌든 지금은 이제 66자를 그리고 있다라는 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기업은 따로 이제 네, SPG잖아요.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SPG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죠. 이렇게 네. 로봇이 관절마다 이제 소형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SPG가 모터 전기 모터잖아요. 네, 모터죠. 네. 모터고 로봇용 이제 리듀서, 뭐 감속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뭐 CCTV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밀기계, 산업용 장비 뭐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네. 2,600억 정도 되는 뭐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아주 특출난 품목은 없어요. 사실. 네. 네.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범용성이 높고 그쵸. 두루두루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또 이제 반대로 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요거는 일본 쪽 이제 기계공학이 이제 좀 발달했었기 때문에 이런 쪽 지금 독점적 지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감속기가 좀 정밀화되고 이게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밀성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하나 제작을 하면 거의 뭐 한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원가 비중이 될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품이고 비싼 부품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커졌죠. 첫 번째로는 산업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히트를 많이 쳤던 게 이제 로봇 청소기 이쪽에 좀 많이 좀 들어가면서 이 이제 감속기 뭐 이런 개념이 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로봇의 관절 그리고 이제 공작 기계 그리고 어떤 이제 생산 라인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들어가게 되는 이제 물리적인 부품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감속기들이 서로 톱니처럼 맞물리면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된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좀 이제 로봇이 좀 구성이 되는데 역시 말씀드렸. 내구성, 정밀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장에 그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나는데 이게 감속기인데 물론 산업용 감속기하고 이 모터하고는 좀 연관성이 좀 다르죠. 모터는 굉장히 한데. 작게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 하나 잘못 나면 라인 다 써야 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고객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삼성전자, LG 가전 쪽은 네, 다 들어가고 뭐 의료기기 쪽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차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국내에서 좀 제법 생산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전부 다 이런 납품을 좀 가져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70%가 좀 넘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고요. 그 향후에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제 확장적인 국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또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좀 로봇 관련된 언급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로봇 관련된 그런 부품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체적인 이 실적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또 자동차 뭐 증설이 있는 생산 시설이 있다라면 뭐 고객사가 되는 이제 그런 논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는 뭐 꽤 좀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장기 성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년 한 20, 30%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멀티플도 PER 기준으로 10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240억, 올해가 한 320억, 내년에는 한 400억 뭐 이런 정도의 좀 예상 실적이 좀 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기간과 손절은 짧게 뭐 한 매수를 하셨다가 뭐 한 2, 3일 후에도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뭐 빠져 나오시는 거 혹은 이 손절도 5% 미만으로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중장기로 좀 좀 보셔도 네.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뭐 제시된 대로 일단은 한 15,000원 선까지 좀 놓고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또 짧게 한 11,000원 정도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희 차장이 오늘 분석해 놓은 기업은 SPG라는 이제 감속 모터, 전기 모터 네. 쪽이시고요. 네,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